사탄은 기만자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은 생각과 아이디어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귀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그에게 권위를 주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속임수를 하와에게 행했습니다. 그가 하와에게 가서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속임수입니다.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열매가 그녀를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아이디어와 제안이 거기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그녀가 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녀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상상에 변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당신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을 창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가는 곳이 믿음이 가는 곳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통, 아픔, 상처 이러한 것이 오면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는가요? 그것은 생각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심장병을 앓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솟구친 곳이나 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코를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금 추울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두움에 기만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과 아이디어 제안이 함께 옵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심고 속이고 붙잡도록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좋든 나쁘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믿는 것을 얻을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이 무모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상상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지 아니면 저주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탄은 내가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고 그것이 하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얻으려고 했고 하와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시드 로저가 말합니다. 전직 마스터가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그가 한 일과 지불한 대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는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납니다. 집 밖에 놓인 의자에 앉아 나는 모두에게 혼자 내버려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삼날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 의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명상을 하고 상상력을 사용했습니다. 그 저주를 선언하는 자신을 봅니다. 저주가 마을, 사람, 목사, 교회에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나는 그것을 알 때까지 내 의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나는 태양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가 한 말은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해가 뜨는 것을 봅니다. 나는 태양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태양이 뜨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말이 이루어진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이 주술사들이 제가 아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을 떠나 나가서 저주를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표하고 공표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받는다. 나는 믿는다. 그는 이미 그것을 머릿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한 번이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머릿속에서 잉태되었고 그의 말을 통해 그는 그것을 낳았습니다. 시드로즈가 말합니다. 체드, 주술사가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를 걸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주술사는 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걷고 있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아픔에 대해 죽고 질병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나는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뿌리요 아픔과 질병은 열매인 것입니다. 죄가 근원입니다. 아픔과 질병, 빈곤, 결핍 그러한 것들이 부산물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근원에 대해서 죽으면 나는 부산물에 대해서도 또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영적인 실제라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사실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저주받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셨지만 당신은 여전히 저주받은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드로즈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경건한 상상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체드, 당신이 개인적으로 해온 일에 대해서 성도들을 멘토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천국의 상상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놀라운 실제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몇 가지 일을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상황입니다.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영적으로 들리도록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었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경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비누를 발에 칠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나병인가?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니 목이 붓기 시작했고 숨쉬기도 힘들고 삼키는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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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달려왔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그것과 싸웠지만 우리는 응급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응급실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가져왔고 이것에 대해 두려움을 빠졌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이시는 안전벨트를 풀고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잠깐 내가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10분의 시간을 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폰으로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피아노 음악을 틀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는 제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는 거기에 앉아서 보좌에 서 있는 저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로즈가 말합니다. 체드, 지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드, 매우 강력합니다. 시드로즈,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체드가 말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단지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보좌 앞에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막 그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나와 제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저는 치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그분께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몇 분 안에 갑자기 저는 목구멍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약 30분 만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몸 아래 내려다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레이시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근 일부의 예배와 치유 컨퍼런스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분이 최근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만성 통증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저는 그녀가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태가 제게 그냥 떠올랐습니다. 자, 상상력을 발휘해봅시다. 저는 당신이 눈을 감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올라와 당신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교회 강당주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없이 걸었습니다. 시드로즈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체드가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상상의 눈을 밝히사 그 빛으로 당신을 넘치게 하여 그가 당신을 부르시는 소망의 완전한 계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 당신 안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부유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계속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지금 눈을 감고 당신 앞에 서 계신 그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 위대하신 능력, 곧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권능이 바로 당신의 영에 흘러나와 당신의 몸으로 흘러들어가 창조적인 일을 일으키십니다. 성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일어날 창조적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올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창조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제거된 부분은 초자연적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드로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